그 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잠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열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예, 38절까지 예,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이제 초막절에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제 말씀들을 읽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초막절 규정을 그들이 알게 되었는데 특히 백성의 리더들이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그 말씀의 규정대로 따르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잠잘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억을 되살려서 초막을 지은 거죠. 그냥 기념하려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기념의 성격이 강하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초막을 짓는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야영용으로 지은 게 아니라 기념용으로 짓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장식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축제처럼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훨씬 더 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예전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런 쪽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키라 하신 말씀 쪽에 더 비중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짓자,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 그걸 기념하자 그런 쪽보다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초막에 들어가는, 그래서 초막을 짓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들이 레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가지들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을 그때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지낼 수 있도록, 그죠? 지금은 머물 곳이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7년째가 되는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것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 말씀을 자원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아예 그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일주일을 잡아서 그 날이 실제로 안식년이 되었던 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초막절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삼자. 그래서 말씀을 쭉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성경은 율법책이라 말하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뭐 정성을 보고 하늘이 감동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샤펜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면서 응답해 가는 삶이죠.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교회를 이루는 거고, 홍해에서 구원의 교회를 이루는 거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면서 광야에서 구원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사실을 다시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것이 9장의 이야기예요. 8장과 10장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 속에서 빛을 구별해내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구별해내신 하나님이, 비전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그 가운데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바로 목적을 부여하시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형태로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선창을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같은 얘기라도 그냥 의식적으로 죽은 이야기로 할 수 있고요, 또 살아있는 이야기로, 살아있는 찬양으로, 살아있는 고백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짧게 하이라이트로 펼쳐냅니다. 그때 말씀이 살았고 날이 서서 듣는 이들은 어찌할꼬 하는 거죠.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자기 예수님과의 그 믿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던 베드로가 주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사로잡혀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쫙 펼쳐내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언제 있나요? 순교한 스데반의 공회 앞에서의 그 보고가 간증처럼 성경을 요약하듯이 한번 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그냥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인가,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어떻게 이것이 생명의 이야기인가,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도 스데반의 그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약속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이것을 세상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우주의 법칙 같은 존재와 무슨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그런 존재와 우리는 하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인격적인 어머니가 태에서 그 생명을 내고 자기의 모든 몸의 진액을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면서 그 어떤 순간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눈떼지 않고 지키고 함께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는 깊이 알고 있는 분이고 또 그는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인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롭게 하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것을 이제 추상화시키고 종교의 교리 안에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독일 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하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더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렇다고 말한다. 그 의미가 뭘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의 얘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어. 우리는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라는 코테이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힘이 하나도 없죠. 그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예, 교육학자가 나와가지고 열을 토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뭐고 어머니 역할은 뭐고,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건 가족이라는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나에게 말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럴 뿐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그죠? 가족이 깨지면 깨지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역할과 기능이고, 요즘은 이렇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예요, 여러분. 꼭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꼭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가족 제도에 지나온 인류 역사에서 한 형태일 뿐이야. 뭐 모노가미, 폴로가미, 그죠? 뭘 또 감히? 예. 일부 일체제도 있었고 일부 다처제도 있었고 또 다부 일처제도 있었고, 예. 인류 역사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예. 동물들이 조금 더 진화되면 인간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될지도, 가족을 이룰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열어놓지 않을까요? 예. 오늘날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지배권이라는 거 뭐죠?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되어버리는,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잘못된 점은 뭘까요? 예. 모든 것들을 비인격적으로 본다는 거겠죠. 비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죠? 여러분의 가족은 미기 살려야 될 부양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예. 새끼, 요즘 새끼 먹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애들은 새끼 먹죠? 네 끼도 먹고. 새끼 먹여놓으면 된다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내 마음 하나 더, 거기에다가 나의 기도 하나 더, 거기에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 더, 거기에다가 더 나의 사는 이유와 나의 존재 의미까지 하나 더 얹어놔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생존 본능이에요? 짐승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류의 역사가, 동물의 역사가, 진화의 역사가 우리를 알려준 본능적인 법칙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것들의 도리가 아니고,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생충처럼 살고 어떤 이들은 황제처럼 사는, 예,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모델 따라 살게 하셨죠. 이것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르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요, 인생은 부르심이요, 그리고 인생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 동안에 가는 주님과의 동행이죠.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잊지도 않은 하나님과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요?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당장 그만두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독일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기독교 교리 속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공무원처럼 있는 교회 공무원들 많이 있죠. 기독교 연합에서 설교 본문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장례식하고 예식서에 써있는 대로 읽으면서 견신례하고 세례주고 그러면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결혼식 주례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에 적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페르시아의 신이든 바벨론의 신이든 상관없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든 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그와 같은 태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블레셋의 신과 그리고 암몬의 신과 모압의 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져 버린 거죠. 비인격화 되어버린 자기들의 욕망을 배설하는 그런 세상 속의 신들과 달라진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스스로 몰락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존귀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안에 영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떠오르는 태양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시도 전부 다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환산되고 없어질 것으로 환산되어 버렸어요. 누가 멋지게 노래를 불러요. 저 인간은 얼마나 받을까? 빌딩을 뭐를 사놨을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지만 저 여자가 받는 이러고 나중에 얻는 대가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세속화되어 버리고 모든 것은 바삭바삭 부서지는 그리고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허무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들은 서로 집단으로 몰락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두고 보실 수 없었다. 오늘 말씀에서 3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땅과 땅 위에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조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목적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가끔 우리 그 전통적인 마을에
그 광장을 가다 보면 이 무대를 가설하죠.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축제가 있거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가설 무대를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 공연을 준비하는 걸 보면 항상 경이롭습니다. 뭐 공마단이 와서 혹은 서커스단이 와서 서커스 무대를 가설하는 것도 경이롭죠. 예, 여러분이 영화나 다큐를 보셨다면 그 천막을, 예, 그 큰 천막을 어떻게, 아주 옛날에는 기차에다가 모든 걸 싣고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수송 트럭들을, 예, 컨테이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 서커스 설치를 하죠. 예전에는 기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예, 그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서 큰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이 공중 트라피즈 그리고 뭐 코끼리가 나오고 그런 공연을 하려면 천막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또 객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천막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래서 큰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쫙쫙쫙쫙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들이 매번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설하고 가설하는데, 예, 전통적인 이 유럽 마을에 요즘 이제 보면, 예, 물론 서커스도 변두리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예,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설 무대들을 만드는데 그들이 이렇게, 예, 만드는 걸 보면 참 경이롭다는 거죠. 했다가 다시 해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 참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그걸 연출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번뜩임들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번뜩이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어차피 만들었다가 부수는 건데, 그런데도 그들이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명이며 음향이며 객석이며 또 공연을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 거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가수가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연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페라를 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 분야에서 제일, 예, 기민하고 또 실력 있고, 예, 뭔가 현장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잘 준비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창조적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것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된 것은 준비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우연한 영광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원시림은 아름답지 않다. 끔찍하고 섬찟하다. 그리고 그 원시가 내버려 둔 것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Let it be. 내버려 두자.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가 억지로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히피가 되고요. 다 마약 중독자 되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랬더니 교육이 안 됐어요, 전부 다. 그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내버려 두자. 아니요, 그건 더 이상 인간답지 않아요.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동물이. 그냥 성욕이 발정하는 대로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자. 누가 그것을 가로막고, 누가 인간의 권리를 가로막느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스워진 거죠. 본능은 가로막으면 안 된다. 계획되지 않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위해서도 누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르스가 돌 때 한국에서 그런 명단이 돌았어요. 메르스 환자를 받은 병원, 거기 가면 안 된다. 제가 가끔 분노하지만 그때처럼 분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 그건 이율배반적이고 비겁한 거예요.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비겁하게 됐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명단을. 그때 이 두바이에서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해서 영성수련회를 열었죠. 저희 교회도 많이 후원하고 제가 가서 섬겼는데 두바이에서 뭐 메르스가 시작되다 낙타에서 했다. 거기서 한국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도 몇 분 계셨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 문자를 받는데요. 나가서 낙타 타지 말라고. 지금 두바이가 낙타 타고 다니는 사회는 아니죠. 물론 나가서 굳이 돌아다니면 낙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거. 저는 오기로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지금 같으면 좀 조심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에 좀 저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메르스의 그 치사율은 지금 우리 코비드19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사스도 그렇고 치사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자기만 조심하고 자기만 안 죽고 자기만 안 아프면 된다고 누가 희생을 해요, 누가? 그죠? 의사, 간호사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개죽음이에요, 죽으면?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들도 직업의식일 뿐이야. 평소에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누구 원망할 수 없어. 팔자소관이야. 누군가는 희생당하고 누군가는 사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 그죠?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독일이 물론 백신 회사가 독일에도 몫이 있고 그래서 영국은 영국에다 먼저 풀겠다. 미국은 미국에다 먼저 풀겠다. 근데 독일이 오케이 우리는 유럽 전체하고 같이 가겠다. 독일 거부터 미리 확보해놓고 무슨 유럽이라고 다 같은 유럽이야. 어디 같이 놀려고 그래. 옛날에 뭐 이름도 외기 힘들던 나라가 유럽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독일하고 같이 한다고? 근데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약값이 비싸다 그래서 늘어지고 협상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가 EU 밖에 있는 나라들이 빨리 백신 협상을 끝내서 공급을 미리 받은 데 비해서 이제 독일 같은 데도 늦게 오는 거죠. 유럽하고 같이 가니까. 저는 그게 목사님 딸인 이 메어켈의 정신과 배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그 기독교의 전통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죠. 그죠? 우리 거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자. 유럽이면 유럽연합이 함께 가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자. 그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백신이 왜 조달이 안 되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그걸 따지지 말자. 예.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바로 그 흔적은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은 다시 혼돈과 무지와 광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등대예요, 등대. 예? 등대예요, 등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주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순간입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에게 영광을 찾아주고 두로와 시돈의 백향목과 온갖 자재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종교를 세우려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저는 무슨 뭐 백 투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 글쎄요, 그걸 가지고 예, 구속사를 얘기하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틀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왜 그랬어? 아,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고 말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려는 것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했다면 이건 이제 유대교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자행자재 하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하시죠.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비로 삼으시고 열방,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니들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의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두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을 깨우치고 이끌고 가면 그가 너희들을 나에게로 다시 인도할 거야. 내가 그것을 개런티하고 보장하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죠? 예. 갑자기 무슨 암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녀가 떠나도, 갑자기 직장이 내게서 더 이상 멈춰도, 그래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니까, 내 일생에 그 말씀보다 더 존귀한 경험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싫으면 떠나야죠. 그죠? 싫으면 떠나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떠나봤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떠날래?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면서 고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젊을 때는 호기도 부리고 장롱이에 가방 하나 확 내리면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가기를 어디로 가?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 에슈본에서 시발바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다? 주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열방의 장사꾼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의 약속을 이룰 거야. 놓지 않을 거야. 혹시 지 애미가 지 젖먹이를 잊어버릴 일이 혹시 만에 하나 생겨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처럼 기다리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천일 저녁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시절이 오면 빛이 납니다. 다 사재기하고 휴지 하나 라면이라도 하나 더 사재놓을까? 아니 부동산도 해놨다며 네? 아파트 값도 올라간다며 네. 자식들 조기 공부 시켜가지고 지금 번듯한데 공부한다며 근데 라면은 왜 사재껴? 불안하니까 그죠? 그 보이지도 않는 아파트 값이 언제 돌아와서 나를 살려주겠어요? 근데 어렵다니까 우선 라면 몇 개, 휴지 몇 개가 나를 살릴 것 같거든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과 저 페르시아의 왕보다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옛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째 날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이 자복하여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루면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야소교가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였던 조선의 초에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의 인생을 걸은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말씀 한국으로 삼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조선의 역사를, 우리 개화기의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중입니다. 예, 종교와 교리 속에서 그냥 안심인명으로 잠깐 예, 라면 사듯이 휴지 사재기 하듯이 하나님께 보험을 잠깐 들었다가 조금 있다가 시들해져 버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고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를 달아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온 교인들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병의 진단을 받아도 부모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눈에서 떼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사는 이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